자, 리딩 파워 유형 기본 표현 2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는 요지와 주장이고요. 요지와 주장은 일반적으로 제 보기가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을 읽으면서 소재 주제를 파악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your past people needs and respect them. 중요합니다. 진주어 가주어죠. 이게 이제 가주어고요. 가주어. 그 다음에 to recognize가 진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진주어. 진주어 가주어는 항상 중요합니다. 서술형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 당신의 애완동물의 특정한 욕구라든지 그것들, 그 욕구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볼 수 있겠죠. 두 가지씩 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제로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주제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중요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이 문장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죠.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술형이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장이다라고 하는 점들도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제하기 굉장히 편한 그런 문장을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보시면 If your pet is an athletic high-energy dog, 만약 당신의 애완동물이 운동을 좀 잘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어떤 개라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e or she is going to be much more manageable indoor. 그 동물들은 is going to 무모할 예정이다. 이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데 훨씬 더 실내에서 훨씬 더 관리할 만할 겁니다. manageable이라고 하는 표현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볼 수 있겠죠. 실내에서 훨씬 더 관리할 만할 겁니다. 볼 수 있겠고요. If you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당신이 take him or her 그 동물들 그러니까 에너지 넘치는 개를 데리고 나간다면 밖으로 to chase a ball 공을 쫓기 위해서 for an hour every day 매일 한 시간 동안 공을 쫓기 위해서 그 개를 데리고 나가면 실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동물의 특정한 어떤 사항,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들을 조금 들어주면 실내에서 관리가 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If your cat is shy and timid, 당신의 고양이가 소심하고 당신의 고양이가 shy는 부끄러움이라는 뜻이고요. 부끄럽거나 아니면 timid, 좀 소심하면 he or she, 그 고양이는 won't want to be dressed up, 원치 않을 겁니다. 옷 입혀지고 display, 뭔가 전시되는 거,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 in casual, 고양이 쇼에서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Similarly, 유사하게,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개나 고양이 어떤 특정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움이 많다면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Similarly, 유사하게, you cannot expect, 당신이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Macaws to be quiet. Macaws는 이제 앵무새죠. Macaw 앵무새가 조용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pect는 목적어 투부정사로 쓰이는 그 문장 구조로 볼 수 있겠죠. 목적어가 투부정사입니다. and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all the time. 항상. 대시가 나와서 마코 앵무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they are by nature. 그들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emotional creature. 뭔가 감정적인 그런 생물체입니다. and 그리고 it's not their fault that your apartment doesn't observe sounds as well as the rainforest. 그리고 그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뭐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면 당신의 아파트가 소리를 흡수할 수 없다는 거. 근데 뭐만큼 잘이야? 열대우림만큼 잘 소리를 흡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걔네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보시겠죠?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it이 가주어입니다. 가주어고요. 가주어. 그 다음에 대시 진주어로 볼 수 있습니다. 때부터 끝까지가 진주어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다. 보시겠죠? 그래서 진주어 가주어가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중요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정답은 어떤 것이죠? 애완동물의 개별적 특성을 존중해줘야 된다. 3번이 정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들을 우리가 두 가지씩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문장에서 주제를 바로 때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비교하면서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문장이 왜 나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For exampl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다면 주제는 반드시 이글 바로 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 뒤에 있는 이 문장이 주제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기출문제 같이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 1번으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Beliefs are powerful.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자, 여기서 소재가 나왔죠. 소재가 어떤 거죠? 네, Beliefs가 소재입니다. 소재는 강력합니다. 근데 어떻게 강력한 건지 한번 보면 They directly affect our feelings and behavior themselves.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Beliefs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And so, 그래서 of course, 물론 우리의 삶에도 of course, and so, of course, our life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다 목적어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st of the choice we make. 대부분의 선택이지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 Every day, 매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are. 부모입니다. Results of our beliefs. 결과입니다. 우리 기준의 결과입니다. Whether we are conscious of it or not.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하든.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든 하지 않든. 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든 하지 않든.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가 매일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매일 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우리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이 내용에 대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과로 내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게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죠?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 행동, 무엇을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When you choose a bagel over donut, 하나의 기초적인 예시로 볼 수 있죠. 홀기 샘플은 없지만 when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실제로 사례가 나오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선택할 때 베이글을 오브라 도넛보다 베이글을 선택할 때 it might stem from 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stem from은 뭐뭐로부터 나옵니다. believe 믿음으로부터 나오고요. 그 믿음은 베이글 is better for you. 베이글이 당신에게 더 낫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or 또는 believe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you will like taste better. 당신이 그 맛을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경렬 구조로 stem from the belief 이렇게 되는 거죠. stem from the belief 이렇게 된다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대신 뭐로 봐야 되죠? 얘네들은 생성대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bagel is better 그 다음에 you will like the taste better 이렇게 지금 보면 뒤쪽 문장표가 완벽하기 때문에 대시 관계 대명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뒤에 문장표가 완벽하면 이 대신 생성대수다 라고 하는 관계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대수다 라고 하는 관계를 볼 수 있고요. This choice could affect your health and happiness 그래서 이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또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or the rest of the morning, 레슨 나머지 볼 수 있겠고요. 아침 나머지 기간 동안에 볼 수 있겠습니다. If you choose to take earth science instead of oceanography, 전 해양학 대신에 지구과학을 수반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수요일을 선택한다는 대신에 속성서를 목표로 취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구과학을 수반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해양학보다, it might stem from, 그것은 아마, stem from은 무엇에서 나온다, 무엇에서 지원한다,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음은 뭐냐면, You will enjoy the subject more. 당신이 그 과목을 더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or 아니면 아마도 maybe from the belief 믿음으로부터 나오는데 믿음은 it will be easier 그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This choice could affect your ability to stay awake in class. 이것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affect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되겠지요. 당신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근데 무슨 능력이냐면 깨어있는 수업 시간에 깨어있는 당신의 능력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grade point은 학점이죠. 학점 평균이라고 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The affects your grade point averages 볼 수 있고요. Or 심지어 even your choice of college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대학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신념에 의한 선택은 미술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겠고요. 자, 이 글의 주제는 어떤 것이었죠? 이 글의 주제는 이겁니다. Nature like we affect our feelings and behavior and so first our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감정,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지금 보면은 본격대수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격대수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점들을 꼭 인식을 해주시고요. 본격대수 그게 요 대표 본격대수죠. 주어, 동사, 주어. 자, 여기 있는 대표 유가 주어, 인조이가 동사. 섭셉이 이제 목적으로서 완벽한 문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동격대시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가 나와 있냐면, most of the choice we make, 여기 사이에 빠져있는 거죠. 네, 관계대명사 대시나 아니면 시라고 하는 애들이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 왜냐면, 목적절이죠. 주어 등록한 목적 없고 생략됐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most of the choice that we make, 나왔고 지금 대세다가 다 비출신 다음에 시청이 다른 것을 고르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당연히 얘가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공격이고 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시청이 다른 겁니다. 이게 더 불안전하죠. 이 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you will want to taste better 하면 이가 좋아 life 같으니까 그 다음에 taste better 이 목적은 better는 뜻입니다. better는 우리가 부사로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좋아 동사 목적은 부사 볼 수 있겠죠. 얘도 베이글이 좋아, 이즈가 동사, 에라는 형용사 굿의 비교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즈 고, 이즈 고요. 고로 볼 수 있고, 허리는 우리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애들은, 이게 이제 리셋이 나왔던 것은 다 공격입니다. 그리고 얘는, 분명히 지금 생략되는 것이, 목적적 관계를 잘 되게 생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써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다. 이런 걸 내려주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정리하고 정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Let's face it. 자, let's face it. 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입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다. 터놓고 보자. 라는 뜻이 있고요. Al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giving a presentation, 발표를 하는 것은 it's going to be a stressful experience. 자, stress는 경험일 겁니다. It's going to는 뭔가 예정이다. 라는 의미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be going to는 확실히 그게 스트레스가 있었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재가 나왔죠. 어떤 것이죠? giving a presentation을 얘기하고 있고요.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를 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발표하기라고 하는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Giving a presentation, 전 발표하는 것은 그래서 퍼포먼스 하나의 공연이고, 쇼이고, 그 다음에 an act, 그리고 어떤 한 연기이고, 드라마,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찍었습니다. 보호를 볼 수 있겠고요. Presenter is on display to the whole world as he or she, they are all pictures of himself or herself to the audience. 발표자는 전시가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To forward, 다시 세계에게 전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As he or she, winner of. 내용을 여기서 드러내다 라는 이유로 쓰이는 것이죠. as는 뭐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발표자가 드러낼 때, he or she가 주어고요. 내용가 동사로 드러내다. 모든 것을 드러낼 때, to reserve himself or herself to the audience. 뭐뭐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고요. To reveal himself or herself to the audience. 리빌은 우리가 알리다라는 의미를 갈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성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발표자는 전체 세계에 전시를 합니다. The last thing. 가장 하기 싫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서 있었고요. The thing이 여기서 있습니다. 여기서 you as a presenter need a difficul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된 명사의 어떤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thing하고 you 사이에 위치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 근데 as a presenter는 이제 사주입니다. 발표자로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 at this difficult time. 이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가장 하기 싫은 것은 is anything, 어떤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that is going to get in the way of you giving your best performance. 가장 하기 싫은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뜻이죠. is going to get in the way. get in the way라고 하는 표현은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방해할 것이다. 방해하는 것이 또 뭐를 방해하는 것이냐? giving your best performance. 당신의 최고 공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행위자는 당신이죠. 그래서 지금 5분을 전시하고 뒤에 지금 동명사가 나왔는데 동명사 행위 주체가 당신이라는 거죠.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볼 수가 있겠죠. 당신이 당신의 최고 공연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할 것인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발표자로서 당신이 필요를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싫은 것은 이런 것이다. 보시면 돼요. 당신의 공연을 방해할 만한 어떤 것을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The last thing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기 싫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해석이 조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You don't really want any distraction right now. 당신은 원치 않습니다. 어떤 주의의 분산, 산만이라고 하는 것을 right now, 지금 바로 원하지 않습니다. You want to remove from your environment any obstacles or danger that are strictly needed. 당신은 원합니다. 제거하기를. 뭐를 제거하냐면 from your environment, 당신의 환경에서 어떤 장애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원합니다. 볼 수 있겠죠. remove라고 하는 동사의 목적을 볼 수 있겠고요. or danger, 어떤 위험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원할 겁니다. 근데 그 위험함은 they are not strictly needed. 엄격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위험들 제거하기 원할 겁니다. With this in mind, 이것들을 명심한 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꼭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주제문입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고요. This is the list of things. 이것이 뭐다? 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것들의 리스트인데 그 리스트는 뭐냐면 자 여기서 leave behind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를 두고 가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여기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어서 뭐를 두고 가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안전하게 두고 갈 수 있는 것의 리스트. 어디다 두냐면 on your desk, 당신의 책상에 or in your bag, 당신의 가방에 when you are called to, 당신이 불리울 때 포리엄은 연단이죠. 발표할 때 앞에 있는 어떤 상 같은 강단으로 불리울 때 그런 어떤 리스트들이 뭐냐면 your mobile phone, watch, and pens, and keys, and 이런 것들 두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글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시면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어떤 발표를 방해하는 것이고 당신의 발표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제거하냐면 당신이 발표 중에서 방해할 것들을 두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몇 번이죠? 네, 3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다른 곳에 두고 가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점차 이제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발표를 방해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렇다면 방해물들 이런 것 제거하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두고 가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보면 주제로 볼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리를 하시고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ould be far easier to feed 9 billion people by 2050 if more of the crop would grow end up in human stomach. 훨씬 더 쉬울 겁니다. it이 가주어죠. 가주어. 그 다음에 to가 진주어죠. 뭐가 훨씬 더 쉽냐면 먹이는 거고요. 90억 명의 사람들을 2050년까지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조건은요. if more of the crop. 더 많은 작물들이 우리가 키우는 그런 작물들이 결국에는 end up, end up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 끝나다. End up in human stomach. 그래서 결국 사람의 뱃속에서 끝난다면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어떤 소재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 어떤 주제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키우는 곡식을 다른 걸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다 먹이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제문의 느낌이 좀 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으로 표시를 해두시고요. 문장 자체도 진주어 가주어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하면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So today, 오늘날에 only 55% of the world's crop calorie feed people directly. 오늘날에 55%만의 세계 작물의 칼로리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The rest are fed to livestock about 36% or turned into biofuel and industrial products roughly 9%. 그리고 rest, 나머지가 몇 개십니다. 가축들에게 대략 36% 정도. 그리고 turn into biofuel, 바이오연료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And 그리고 industrial products, 그리고 이제 산업제품들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roughly 9%, 대략 한 9% 정도. 우리가 지금 키우는 그런 작물들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다 먹는 것이 아니라 한 45% 정도는 이제 가축들한테 먹여지고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Though many of us consume meat, dairy, and egg from animal waste in the feedlot, only fractions of the calorie in feed given to livestock make their way into the meat and milks that we consume. 굉장히 좀 길긴 하죠. Though라는 표현이고요.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할지라도, 고기를 소비할지라도, 그다음 dairy라고 하는 것은 남농제품, 우유라든지 아니면 치즈 같은 거, and eggs, 그리고 계란 같은 것을 소비할지라도, from animal, 동물로부터, 근데 동물은 뭐죠? 키우는 동물이고요. 키워지는 동물. 어떻게 보면 사육장에서 키워지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fraction, 작은 부분이죠. 단편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칼로리의 작은 부분, in the feed. feed는 우리 사료로 볼 수 있습니다. 사료원에 있는 칼로리의 작은 부분들이 그 사료가 given to livestock, 우선 가축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사료고요. 그래서 given이라고 하는 것이 feed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근데 어떤 뭐 이제 가축들에게 주어지는 사료원에 있는 칼로리의 작은 부분들이 make their way, 이제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make their way 하면은 들어간다, 이동한다라는 뜻입니다. into, 어디로 이동하냐면 meats and milk. 고기랑 어디로요? 우유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고기 우유는 우리가 소비를 하는 고기 우유로 들어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죠? 분명히 사료를 가지고 줬는데 결국에 그네들이 먹은 그 사료를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들을 우리가 급축해서 먹을 때 남는 칼로리가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For every 100 calorie of grain we feed animal For every는 뭐뭐 당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칼로리당 동물 우리가 동물들에게 먹이는 곡물의 100칼로리당 feed는 사형식 동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grain이 여기 목적어 자리가 do 자리가 비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grain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들에게 먹이 곡물의 100칼로리당 we get 우리는 얻습니다. 뭐를 얻냐면 only about 40 new calories of milk 우유의 40%의 새로운 칼로리를 얻고 22 calories of milk 계란의 22 칼로리를 얻고 100을 줬을 때 22 정도밖에 얻지 못한다 그리고 40밖에 얻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12 of chicken 그리고 닭은 12 칼로리 그 다음에 10 of pork 그리고 돼지고기는 10 그 다음에 or 3 of beef 그리고 소는 3 100을 먹였을 때 3밖에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곡물을 우리가 직접 먹으면 그것은 사료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곡물들을 잘 활용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가공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시면 shifting to less meat intensive diet 그래서 전환하는 것이고요 덜 기에 집중된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 우리가 intensive는 집약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기에 집중된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덜 고기에 집중된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could free up free up은 몸을 이용할 수 있게 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substantial amount of food across world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들 식량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이 결국에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문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가 육류라고 하는 것을 먹게 되면 분명히 곡물에 있는 칼로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육류 소비를 좀 줄이고 곡물을 많이 먹게 되면 많은 인구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도 분명히 우리가 키우는 곡물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가면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물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조금 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으로 볼 수 있죠? 네, 5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마무리를 하시고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석해보면서 소재, 주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completing math problem, complete이라고 하는 것은 풀다라는 뜻이죠. problem,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학문제를 풀 때 분사 구문이네요. 주어가 지금 생략됐고, 동사가 ing 됐고, 목적어가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분사 구문은 굉장히 중요하죠. 서술형으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도, 어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십시오. It is important to avoid answer only completion for several reasons. 중요합니다. 뭐가요? 피하는 거. answer only completion이라고 하는 것은 답만 쓰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several reasons. 그러니까 수학 문제 풀 때 과정 없이 그냥 답만 쓰는 거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for several reasons. 여러 이유로 보시겠습니다. 그럼 뒤에 글은 당연히 뭐죠? 여러 이유를 밝히는 그런 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만 쓰는 어떤 풀이법도 이런 것들을 피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문장도 위치가 주어고요. 그리고 투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서술형의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들도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사 구문은 이제 ing, pp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ing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지금 있네요. pp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하는 점들 같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complete냐, completed냐, 아니면 completing냐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라고 하는 문제로 출제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first 우선 simply writing the answer to a problem without procedure. 단순하게 답을 쓰는 거, 문제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인데 뭐 없이요? without procedure, 절차 없이. 그 절차라고 하는 것은 that preceded, 그 답보다 선행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 없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단순하게 쓰는 것은 negatively, 여기서 writing이 주어져 부정적으로 encourage, 부추깁니다 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학생들이 produce careless error, 부주의한 어떤 실수, 에러 같은 것을 만들도록 부추길 수 있습니다. In other words, 바꿔 말하면 rich math procedure support the answer. 우선 글로 쓰는 과정,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을 합니다. The answer, 답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If the procedure is not shown, 만약에 절차, 어떤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It is much easier to make a computation error. 훨씬 쉽습니다. 뭐가요? 우선 계산, 그러니까 computation이 계산입니다. 계산 실수라고 하는 것을 하기 쉽습니다. is 여기서 가주어로 볼 수 있고요. 가주어. 그 다음에 to make a computation error, 이게 이제 진주어로 볼 수 있겠죠. 진주어 가주어로 중요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문장들 서술형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econd, 두 번째로 make a written out procedure. 그래서 어떤 like는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글로 쓰는 과정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allow, 허락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뭐하도록 identify origins of the answer, 정답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어 allow는 목적어 목적격 부호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or 또는 how an answer to the problem is derived. 자, 여기서 지금 how는 identify의 목적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origin하고 how부터 끝까지가 병렬구조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 답, 문제에 대한 답이 derive는 얻다라고 보시겠거든요. is derived라고 하는 것은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derive는 뭐뭐를 얻다. 근데 이제 수동태니까 is derived는 얻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문제에 대한 답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거, 학생들이 확인하는 거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보시겠죠. 결국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풀이 과정을 써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ir, 세 번째로 lack of procedure contribute to poor study habit. 우선 절차, 풀이 과정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contribute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형편없는 학습 습관, 안 좋은 학습 습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contribute는 뭐뭐에 기여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죠. In note-taking and sloppiness, 필기하는 것에 대한 습관이고요. 그리고 sloppiness, 어떤 부주의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which may have negative consequence when taking tests. 시험을 볼 때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번째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안 좋은 학습 습관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언제요? 시험 볼 때요. In short, 요약하면 homeworks and in-class math assignment, 숙제라든지 수업 내에서 진행되는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should always include, 항상 포함해야 합니다. 뭐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The procedure, 이제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야 되고 an answer, 답을 포함해야 됩니다. When answering the question,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때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nswering the question도 분사 구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에 보면
지금 주어가 없고 동사에 ing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답과 가정을 다 쓰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답만 쓰는 것을 피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를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2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